그래 이제 그,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아! 아, 너무 진짜.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앙. 어, 무릎 안 부르세요? 아, 예. 는 드립이죠, 아, 에이, 구독이죠,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드립이죠, 에이, 드립이죠, 에이, 드립이죠. 언니 앉고 싶은데 앉아요. 아, 그래? 남수 오빠 옆에 앉을래요? 아니. 아 근데 그때 진짜 화장 안 했었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네? 하드스, 그때 화장 별로 안 아, 했었죠? 아, 저 풀메였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너 코털 이 씨발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진짜. 아, 아 이거 드립인데 진짜 삐인데. 어? 아, 너 진짜 코털 있었어? 아, 진짜. 진짜 봐봐. 는 드립이죠. 그 막 있었지? 아, 이 순간 다 각자 다 똑같은 어. 팬이야. 없었어? 코딱지였나? 앉아. 아! 뭐 술 뭐 술 뭐 좋아하세요? 네? 술. 아 저 아무거나 뭐. 네. 아 여기 있어요. 골라 다 있어. 소주 양주 맥주 다 있어. 있어요. 저요? 네. 근데 이렇게 생겼고 어, 되게 좋다. 아 정말 아니야 내 팬이 있어. 오빠 아줌마 같아. 아 그럼 너 같으면 여기 처음 왔는데야 집 개 좋은데 니네 집보다 좋은데? 너 어, 다, 너 남순님보다 수입 안 좋아? 아 왜 근데? 왜 대도 안 되느냐? 왜 너네 집보다 더 좋아? 평생 벌어도 네. 발끝도 못 쫓아가요 저는. 이거 소주 드실래? 너 근데 여기서 누나가 수입 얘기할 그런 게 돼. 누나 개망해가지고 외국 놀러 다니고 그러더만 방송하러. 나 외노 들려고. 외국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누나 요즘 가성원처럼 방송하던데. 소주 뭐 소주 드실까요? 소주야? 네. 소주? 어, 너 뭐 마셔? 나 안 마셔. 나 콜라 마셔. 나 자다 일어난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요. 소주. 아, 네. 너무 먹고 이거 뭐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야 이거? 아, 제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아, 이거 초딩 먹는 거 아니야? 망고링고? 와, 맛이 진짜 너. 그러니까 김인호도 이거 마셔? 저 술 먹고 왔어요. 뭐? 너나 야방하다 왔잖아. 아, 너 야방. 일부 다 했어. 아. 너 뭐 소주 먹어요? 또술 먹으면 또 재밌으니까. 그냥. 아니야, 나또 헬파티 될것 같은데. 왜? 아또 헬파티가 재밌지, 그렇지 여러분들? 그건 맞죠. 다시 보니까 어때? 완전 틀려. 체육대회라 아, 진짜 그때는 아, 저 솔직하게 말하고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할 건 말해 사과할 건 했으니까 어. 그때는 진짜 거의 생얼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때 아팠어요? 아니요 풀메였다니까 완전 활발한 아, 내가 그때 진짜 잘못 봤나봐요 그때 얼굴이 흘러내린 게 아니고 화장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런가 생얼처럼 보여 아, 그때 이게 그 스탠드 같은데 이런 데서 혼자 이렇게 저 안 보시고 이렇게 앞에 보고 방송했잖아요 알 기억하죠? 아, 예. 그림자진 데서 네. 그죠 그때 가까이서 인사한 게 아니라 멀리서 해가지고 좀 흑백처럼 보였나 봐요 아니! 나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남순님 팬분들? 네. 진짜 네. 이랬어 딱 내가 어? 남순이 할까? 아 예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인터뷰 못하고 갔다? 그래서 어,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근데 아, 처음에요? 네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랑 미지수랑 있는데 나랑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어 갑자기 지수한테 가더니 어 지수님 뭐 하셨어요? 막 지수랑 인터뷰를 하더라 그래서 아 진짜 나한테 뭐 삐지신 게 있나? 아 나 그때 미지수님인지도 몰랐는데 누구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미지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 이분이 미지수님이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세님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약간 오해가 살짝 있어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남수님이 저 알아주는 게 어딘데요 네. 갑자기? 어 갑자기 이래야지 그럼 씨부려 뭐 여기 와서 뭐 멱살 잡을 거야? 깜짝이야 나 멱살 잡고 방송하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냥 인사하기 싫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어. 아 네. 그럴 수 있어. 컨디션이 또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치. 아니, 그러니까 누나도 직호 형은 합방 거절했잖아요. 그치. 멘탈 진짜 쓰레기 되니까. 그런 거 이해해줘야지. 그치 맞죠. 존나 많이 컸네. 내가 그러면 뭐 안 컸어도 뭐 그래야 돼? 나가서 욕받아야 돼? 아 욕받지 않았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코이 부르면 바로바로 하고 그랬는데 어 근데 나도 있잖아 했어? 약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남순님 그때 멘탈 되게 안 좋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을 아 진짜로 방송을 계속 쉬다가 체육대회는 이미 잡혀져 있으니까 그냥 갔던 거고 예예 그래서 아니 작년이랑 그 1년 사이 엄청 많이 막 변했어. 네, 변했죠. 하스님 그때 처음 봤다고 안녕하세요 막 이랬다가 네, 맞아요. 막 이제 1년 사이에 확 변했어. 사람이. 혹독한 코스를 밟았죠. 네, 네. 그러면 왜 다섯 명 다 일단 네가 불렀잖아. 네가 세 명 다 어떻게 보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다고. 너한테서 인호는 좀 약간 어떤 BJ야? 어떤 친구야? 어떤 BJ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친구라고 얘기해야 되고. 진짜 얘기하면 좆되고 드립치면 노잼되고 아 다른 거 아니야? 드립치면
아니 뭐 재밌고 어떤 친구냐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진짜. 아니 말투가 아휴 막 이러면서. 아 말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방배동 남순 같아. 아 방배동 남순. 따라 좀 그만해라 씨발로 막. 비누들지 마라님 백분 반 백할기 의지하시오. 니걸 만들게 이 새끼야. 요즘도 안 해 안 먹혀서. 네가 할 말이야? 어 내가 누굴 떨었는데. 도방 니걸 만들려면 똑같지 뭐. 아 그치. 내 동생 인우한테 왜 그래? 그치 근데 누나 방은 안 가. 아 그러니까 내 방도 좀 와줘. 너 요즘 누나 방 진짜 안 오더라. 누나 진짜. 그러니까 왜 너 아까 너 오다가 안 와 이제 나 너무 섭섭했어 진짜. 누나 이제 재미 없어. 그러면 하세 누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한테? 잘 생각할 시간 좀 줘봐. 알겠어 알겠어. 숨 좀 천천히 쉬어 애들아 산소 심하게 부족해 보이네. 천천히 얘기하면 되지. 그 사실상 둘이 좀 약간 별로 안 친한 거잖아 그지? 아 남순님이랑 처음이지 처음. 합방 처음인가? 처음. 그 이렇게 얘기를 오래 나눠본 적도 없어. 아 진짜요? 아 무너져 내린 사람이라뇨. 에이 너무하시네. 지점토라고 해 그냥 지점토. 남순이한테 케이란? 아유 바로 나와야지 뭐. 시벌놈들 니네가 해봐. 내가 하나 해봐. 아니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다 불러서 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묻는 거지. 알겠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가 우리한테 질문해봐. 나 나한테 먼저 해. 응? 나한테 먼저 질문해. 나한테 누구랑. 뭐래? 응 해봐. 이누한테 하세라? 아줌마. 지만. 지만. 항상 즐겁게 하는 BJ이며 같이 소주 한잔 먹고 싶은 누나. 케이는 십새끼 지만 나한테 힘들을 때 손을 뻗어준 유일한 BJ.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근데 꼭 이분 방송 켜놓고 해야 돼? 왜 이분이라고 하는 거야 오빠? 아 저는 좀 아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운영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오빠? 아니 좀 물어보자.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요새 나를 좀 피해? 예? 아이 피하다니. 아니 갑자기 오빠랑 오빠 저한테 그래, 약간 그래 너무 사이가 여기 너무 아니 난 내가 해야.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이 피하다니요 지금. 왜 그 기절이 된 거야? 아니 몰라. 그 기절이 왜 그 기절이? 아 그거 드리고 얘기. 아니 약간 체육대회 때부터 날 좀 피하더라고. 아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자 그럼 한 잔 시작! 오케이! 한 잔 시작! 아 얘기를 좀 해줘! 답답해 죽겠어 진짜로! 그럼 이따 하자 이따가. 아 이따가? 이따 해. 내가 오빠한테 실수하고 있어? 아니요. 아, 왜 존댓말을 해 오빠? 예? 왜 존댓말을 해요? 갑자기? 좆됐다. K 웬만하면 존댓말 안 하는데. 아니 난 진짜 답답해. 저 그래서 집에서 혼자 울었거든요 진짜로. 내가 진짜로 아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아니 안 울어요 안 울었는데 그냥 좀 약간 그냥 말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말도 없이 그냥 아니에요 1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장난이고 가을이는 되게 친한 동생이지. 항상 텐션 좋고 성격 밝고 지나가다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나한테 남순이는 한때 롤모델. 왜 한때야? 어? 왜 한때야? 한때 롤모델 왜? 아니 그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지금은 밝고 넘어섰다 남순님. 그게 아니라 한때는 롤모델이었지. 아니 근데 나한테 정말 인호가 수상한 때 그랬어. 너 누구처럼 되고 싶을까? 아 나는 남순님처럼 되고 싶어. 나 참 천만 번 말했어 항상. 항상 그랬어. 시기가 안 좋아. 시기가 안 좋았어. 근데 왜 그게 한때로 바뀌었어? 그니까 왜 한때를 뭐 네가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면 남순이가 좀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남순이 방송 재밌게 봤지. 막 요가복도 입히고 막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돼. 정말 그런 방송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솔직하게 말할 거 없잖아. 맞지? 상렬 씨도 그냥 나 너무 좋아했지. 그게 그치. 아 근데 요즘에 좀 남순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지. 그건 솔직한 거지. 아 못하니까 뭐 그 지금도 롤모델이야. 이건 그냥 거짓말이야. 내가 동생 한 명 소개시켜줄게. 누구? 이시우라고. 아이 딱 네 사이즈야. 지금도 만약에 롤모델이다 이거는 진짜 훗발이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 자체가 되게 숨막히지? 왜 그러지? 우리 다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웃음 배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이건 거 같아. 우리가 자꾸 막
숨 막힌다 숨 막힌다 분위기 이상하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돼. 아니 근데 아 난 진심을 아니까 웃고 그냥 하자 웃고. 어. 아 그럼 누나도 드립 시원하게 쳐요 그냥. 어? 아 그래도 돼? 어 좋아요 쳐. 어 쳐요. 다 해. 다 이해해주는 사람들인데 뭐. 아니 여기서 이해 못하잖아. 웃기고 있네 여기서 말고. 너만 꼬려가지고 나한테 어 누구세요? 죄송했잖아. 그쪽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문어죠 한마디에 저는 진짜 세상 쓰레기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보성이가 금언니한테 그렇게 드립 쳤을 적에 어? 안 친하니까 드립을 못 받아주신 거잖아요. 왜 친한 나랑 친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남수님이랑 친분이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막 만 명 넘게 보는 데서 아 핫세가 1년 사이에 얼굴 무너졌더라 보톡스 잘못 맞았나 보다 하니까 전 또 진짠 줄 알고 아, 진짜요? 숨이 턱 막히네요. 아니 왜 울어 말해. 언니? 아 진짜야 좀 울려. 아, 돈을 좀 줘. 시부레 풍선이 안 터져. 아이디 소개시켜줄까? 아 그러니까 내 방에 탐방들 와서 풍선을 좀 쏘라고 해. 근데 요즘에 누나가 그니까 남순이가 뇌정신 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좀 약간 요 며칠 사이에 그 타비 디스에 대한 이런 게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잖아. 근데 누나가 딱 전화했는데 왜 그렇게 드셨어요? 아니 그럼 남의 나도 그동안 그러면 그 전에 그래서. 누나가 진짜 만약에 기분이 나빴으면 남순이한테 얘기를 했어야. 아니 남순님이랑 내가 안 친하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따지는 것도 웃기는 거야. 방송은 방송인데 내가 아니 왜 그때 저한테 방송에서 이랬어요? 이게 더 아니지 사적으로. 그럼 빨리 소원권 하나 줘. 아! 어 인나 진짜 자기 방송에 게스트 나오면 진짜 개 좋아하거든. 아! 어, 주세요. 아 진짜요? 어, 소원권 하나 줘. 그래. 자 이렇게 이 문제는 끝나는 아, 걸로. 네 끝나는. 아 슬라임이다. 아 이 새끼 따라 나와. 이런 식으로 자석들 나도 수만치야. 알겠어 알았게 알았게. 그거도 이시부레려나 너... 아닥하고 있을 거면 절대 반지나 찾으러 가라 호비새끼야. 뭐나? 김인호? 아 이놈? 이놈 나한테 지랄해! 씨발! 난 지랄이야. 어 왜 뭐 나한테 뭐 할 말 있지 않았어?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야 할 것 같은데. 뭐지 뭐 너도 뭐 이노 생각하는 그런 거 한 번씩. 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아 그럼 핫세는 안 했으니까 핫세는만 생각하는 나는 뭐야? 누나 핫세에게 이노랑? 속을 모르는 새끼. 오케이 핫세에게 K랑? 좋은 동생. 어 좋은 동생. 그럼 핫세에게 가을이랑? 드립. 아 가을이?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가을이? 나만 보면 보적 보시려 하는 년. 아 여기서 드립 치면 안 되니까 아 가을이 친한 동생이죠. 가을이 친한 동생. 아 그건 드립이 아니야 누나. 가을이 누나 상대도 안 할걸? 아 아니야 아, 가을이 아, 상대 나 해줘. 어. 아 죽어가다 남순이 누나한테 남순이랑 귀여운 거 싫어하냐? 내 이상형 1위. 아니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가 BJ를 딱 시작할 때 내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남순님이랑 합방을 그러니까 남순님 방송을 많이 봤었거든. 남순님 방송을 되게 나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남순님이랑 합방을 하면 내가 그때는 좀 BJ에서 좀 자리를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남순님이 나 불렀으니까 난 되게 성공한 것 같아. 아 왜 호응을 안 해줘? 아니 니네 쪽이었어. 아 성공했네 우리 학생 성공했네. 야 그럼 영상 편지로 짓고 형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해라. 어휴 진짜 오빠 제가 어떻게 오빠 은혜를 잊어요? 제가 얼른 멘탈 회복해서 시브레 5월 말에 예 지라한 형님 그 미션 제가 꼭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어휴 오빠 술 적당히 드세요. 이 시브레 요즘 술 진짜 빨리 취하시던데. 어휴 그러면 오빠 지맨이 아니죠? 예. 어휴 오빠 진짜 사랑합니다. 아니 나는 언니를 사실 언니가 막 이렇게 한참 직고 오빠랑 방송하기 전에 작년 체육대회 때 같은 방이었었어요. 같은 방이었을 맞아, 때 맞아. 이 말투가 아니었어. 맞아 맞아 이 말투 아니었어. 진짜 조용하고 진지충 말투 어, 되게 진지하게 나한테 진짜입니다. 나는 그때 15달이었거든? 근데 언니 5달이었어. 나한테 아 너무 모두 남순이 눈치 그만 봐라. 시청자가 많아지고 싶다. 약간 되게 이런 말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휴 시부래 막 이러더니 막 여자 직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새끼들 뭐야 말도 그냥 안 해. 이런? 할 수도 있지. 정이겠구나. 15대 5가. 근데 그때 진짜로 체육대회 때 가을이랑 라면 아침 먹는데 아침도 어, 아침 먹는데 BJ들이 다 가을이를 아는 척하는데 나는 진짜 모르니까 아니 저도 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이 친구여서 알았을 거야 아마. 내 15명인데 어느 순간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날 왜 알아 15명인데. 아 알지. 너 약간 요즘 누나랑 선긋더라?
지코 형이 누나랑 손절하라는데. 맞아? 근현이랑 말도 섞지 마라던데. 그래서 너는 그래서 손절한 거야? 넌 딱 지코 오빠 꼭두각시네? 역시 지맨 없으면 뭐 못하는구만. 어? 말을 그래도. 어, 네가 먼저 했으면서. 눈 드립이자. 이 노래는 진짜. 그 눈 드립이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연보성. 어, 잘 만들었다 되게. 보성이 아 아니다 지코 형이 만들었는데. 아, 지코 오빠가? 지코 형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살린 게 보성이었지. 맞아 맞아. 눈 드립이고 그런 거 맞아. 지코 형 먼저 했다. 지코 형이 원조로 했어. 맞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지코 형이 먼저 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되게 잘 만든 거 같아. 근데 무슨 이제 말하고 눈. 그치 좀 필살기지. 필살기. 필살기로 틀고. 근데 이제 안 먹히더라 그건 이제. 콧물은 뭐야? 그냥 너희 셋 다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모르겠어. 착용하고 방송하면 안 될까? 감기 걸려서. 아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와? 감기 걸려서.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콧물이 뭐 나 그건가? 시상식 끝나고 오빠 방송에서 울다 콧물 흘린 거? 아 아이 그거 아니야? 가을아 그냥 얘기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하지마. 아, 나는 근데 잘 모르겠어. 난 어제도 보성이 오빠랑 통화했거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간질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이번 주에 같이 내가 뭐 뷔페라도 사주겠다 했거든. 근데 오빠가 어 일단은 생각 어 우리 어떤 콘텐츠 할지 어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너가 요새 방송이 너무 잘 되니까 합방은 좀 시간 지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얘기해서 어 오빠 그래 오빠 이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전화했었어. 근데 오빠 자느라고 못 받은 거지. 어 그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막 또 이간질 한 거지. 둘이 그래, 서로 사람들이 이거 어 이간질해서 그렇지 저희 그래도 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남수님 자꾸 우리가 막 남수님 뭐 아, 아니에요 이렇게 존댓말 쓰니까 더 안 친해지는 것 같아. 남순 노겐 나 남순 어, 원래 말 논다. 원래 말 놓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말 놓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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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아 한 잔 줘봐. 어 좋죠. 어 그래 그래 어,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래, 맞아 맞아 친해져야지. 또 오빠 왔어. 아 뭐 개소리야 진짜 이제. 아 진짜 아 그럼 팁 줘라. 아 드립으로 받아들이자. 어, 진지하게 하지 마요. 어. 근데 둘은 언제부터 친해졌어? 우리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아 그래? 난 얼굴 흘러내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어 나도 약간 그 사이클롭스 느낌 맨키로 그 한쪽에 몰린 사람 안 좋아해. 누나 이상형이 남준인데 왜 이때까지 왜 꼬셔볼 생각을 안 했어? 아 화장실 갔다 왔어. 얼굴 생긴 게 이상형인 거지.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성격을 모르니까. 생긴 거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나 외모가 중요해 아니면 성격이 중요해? 성격. 오. 성격은 누나가 본 BJ들이 누가 제일 나은 거 같아? 아 다 낫지 뭐 너도 아 지랄하지 말라고. 아, 누나가 남자로 보는 뭐? 어, 남자로 보는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성격은 다 좋지. 아니 그 와중에 네. 누나의 개인적인 취향 이거 킬패스가 아니야. 맞아 이거 킬패스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아 알겠다. 누구? 최우람. 최우람이 누구야? 최군 모르는 사람이야. 어. 근데 나 여기 딱 도착하니까 최군이 형 전화 왔더라. 최군이 형 남도 포차 있다던데. 아하 알고 있는데? 아! 어! 는 드립이지. 는 진심이잖아. 뭔 진심이야 진짜. 그게 어떻게 드립이야? 다시 만나? 드립이지. 아 뭘 다시 만나! 뭐 개소리야 씨. 아니야 몰라. 몰랐어. 그냥 얘가 얘기해서 그냥 얹은 거야 숟가락 여러 번. 예능인 최군. 아! 아이고 최군 형님. 아이고. 아니 뭐 둘이 뭐 있어? 있었지. 뭐가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 없지. 아, 아 그러니까 이거네. 누나가 방송하다 왔지. 어. 근데 방송 끝나고 남도 포차를 가기로 했는데 최군 형한테 아 나 그 노년 포차 아니야 나 방송 중에 남수님 전화 와서 바로 그냥 온 거야. 너가 얘기해서 그냥 숟가락 얹은 거야. 예 알겠습니다. 거라고. 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 뭐가 있었구나. 아 없었다니까요. 까였어? 야 까였대 흘러내려서. 그래 하지마. 아 이제 이런 거야. 리프팅하고 오면 만나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병원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맞아? 아, 진짜 나 진짜 몰랐어 그런 거 있는지. 근데 BJ들끼리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 뭐 일적으로도 이해해주고. 어 그치. 아 드립이 기록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띠지마. 아, 난 BJ가 싫어서. 아 BJ가 싫어서. 어 나는 그니까 나는 일반인 선호해. 아 그건 네가 그러면 갖고 놀았어? 너도 하지 마. 어 나도 입 근질근질한데 뭐 들은 거 있는데? 넌 뭐야 해봐. 나 BJ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는데? 뭐 말해봐요.
말해봐요. 아니. 가을이 오고 있나요? 아니면 열혈분들이랑 통화 중. 또 너야? 또 갑자기 나야. PJ킬러네. 아유 전혀. 그건 너잖아. 아 근데 넌 지금까지 다 BJ들만 사귄 거야? 아니 나 일 그 뭐야 방송 안 하시는 분들 만났지. 그래? 왜? 어? BJ와 BJ 연애가 궁금해? 최근 형한테 물어봐. 그 형 잘 알고 있거든. 저분도 잘 그래? 아시겠다. 잘 알고 있거든. 군 형한테도 깔았으면 없어 이제. 넌 드립입니다. 아니 나 진짜 국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나 진지하게 갈게. 야 남순아. 너 무릎 꿇어. 뚜꾸러. 아 무릎 꿇지 마. 아 아니? 아 너 말고. 어 우리 남순이 앉아줘. 아 씨발 이 아줌마 이러고 나서. 아 계속 따르래. 이지수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야. 야 나 남순이 술 받았다. 야, 이렇게, 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겼더라. 야 나 남순이 술 받았다. 그래 나한테 누나라고 했다. 희희랑 가을이랑 대화 좀 하자. 원래 친하지 않아 둘이도? 우리 아 나 궁금해서 아니 나 진짜 분위기를 모르겠어. 난 진짜 사건을 잘 모르니까 둘 알아도 까먹어서. 친해. 둘이 왜 그러는데? 야 아까부터 말 없어져가지고. 학생 나이가 이제 40인데 나이에게 민감하다. 남순아 니가 텐션들이 민감하듯이. 보성이 때문에 절레절레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K가 이런 거 보면은 아니 K가 자꾸 이렇게 눈 이렇게 한 거 보면 진짜 몰라서 그래. 진짜로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가을이 좀 약간 그 요즘에 이미지가 좀 어떠냐면 가을이가 너무 막 이렇게 메이저 BJ들만 보면 너무 막 아 솔직히 다 얘기해도 돼? 아 그래 메이저 BJ들만 보면 막 가서 껴안기고 막 이렇게 막 앵기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좀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절레절레를 한 거고 뭐 별 생각 없어요. 그치, 알겠죠, 오늘은 그 절레절레 컨셉을 이어나가는 거고. 맞아. 그렇지. 오늘은 진짜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며칠 전에 그 운동회 때 절레절레 컨셉을 이어나가는 거고. 스토리텔링인 거지? 아, 그래. 방송 다 스토리텔링이지 뭘.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말고는 없어.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없어. 그건 뭐 보성이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 나는 진짜 이런 거 하지 했어. 말라고. 아니. 아니 둘이 같이 방송하기로 해서. 보성이랑 가을이랑 같이 방송하기로 해서 그거는 그때 물어보라고. 아니 헤어졌다는 소식 듣고 껴안으면서 친한 척은 대박이 냈지 BJ들은 무슨 알고 있었다는데. 오빠가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없다니까. 아니 그거 보성이 보성이랑 둘이서 얘기하면 모두 당신의 스토리는 뭐,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가을이는 K한테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좀 분위기가 좀 싸한 느낌을 너가 받은 거야? 저도 할까?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좀 둔해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같이 이제 아, 체육대회에서 같이 BJ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약간 분위기가 싸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오빠한테 실수를 한 게 있나. 근데 또 그거를 만약에 이제 또 뭐 아닌데 또 카톡으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낼까 말까. 근데 오늘도 갑자기 이제 좀 싸해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좀 잘못했나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쭤본 거죠. 아니야 나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오빠가 뭐 나한테 그런 게 있었다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아니 그건 난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네가 막 아무리 알고 지낸 지 오래된 BJ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막 안 그러는데 막 잘 나가는 BJ들만 보면 너무 막 앵기고 막 그러니까 좀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절레절레만 했던 거지 너한테 아무런 그런 거 없어. 나는 사과할 것도 없어. 방송이 맞아. 없을 때도 피했잖아. 아. 남순아 하품한 거나 그냥 아니야. 아니 뭘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때 설이 언니랑 겨울이랑 이렇게 다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니까 갑자기
그 셀카를 찍다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해명해라 누가 연구 뒷담까지 솔직히 근데 그거 하나로 나를 피해가 그래 제가 뭐 봉준이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오빠한테 눈에 조금 안 좋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피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자 그래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아,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하니. 아, 그리고 남준이 모르는 얘기야. 너무 좀 길었어. 너무 이제 끝. 끝 하고 이제 따로 이제 따로 해. 너무 오빠랑 풀고 싶어서. 진짜로. 아니, 난 어떻게 너는 알아? 어? 아는 눈치네 근데. 나도 얘기 좀 해 줘. 아, 진짜 몰라서. 나 몰라. 아니야. 진짜 물어봐. 나 몰라. 난 뭐. 아, 그냥. 인호한테 네 얘기 한 번도 안 줘. 그만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그래. 남순이 아니 모르 남순이랑 하스는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끊고 이제 다른 얘기가 낫지.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감사합니다. 아 죄송하면 한 잔해. 너 한 잔해야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 가을이 진짜 귀여워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X예요. 원래 X잖아요.